내가 이거 알고 있는 이유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녀석이 나타났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하트한테 아첨하면요, 세 명 다 세 명 다 스페어할 수 있어요, 바로. 아 잠깐만, 근데 미친.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가 큰 실수를 지금 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지금 몸 뚝배기 터져요 저러다가.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몸 뚝배기가 터져 저거 잘못하면. 다시 가자. 저번에 뚝배기 터진 애 몇 명 있으니까 이번에 뚝배기 한 명도 안 터뜨려 봅시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 봤으니까. 경고를 먼저 해야지 멍청아. 아 진짜 있어. 짜잔. 아 그게 맞네? 난 다 보내줘. 보내주고. 아 그거 안 읽어도 되니까. 아씨 두 개 다 밀면 안 되지 이거. 아 근데 저희가 세이브가 저기였어요. 여기 세이브가 없어. 아 여러분 착한 델타룬 플레이어들은 여기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한 델타룬 플레이어들은 여기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경고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경고부터 하자 씨. 반짝반짝 나 그냥 일반인. 저 아래 뭐지? 오른쪽 아래? 저 오른쪽 아래 이거 있잖아 요거. 저 뭐야 루딘 오른쪽 아래로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뭐지? 일단 너네 둘 버리고. 그치? 돌아나! 돌려 돌림판! 그치? 저 뭔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이죠 지금? 아니요 네 수지 탭에 있잖아. 저 뭐지? 저 뭐지 요거? 그러니까 허연 동그라미. 저거 아 제스판이구나 씨. 맵이 왜 여기 나와 있어? 빛을 밟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아 진짜 뭔가 되게 고민했네 씨. 아 세이브 없나 여기? 달려라 아 씨. 폰맨이 접근했다. 일단 경고. 얘 공격 패턴 까먹었는데? 아 안 아프죠? 정준이 듣고 있다. 귀는 없지만 자장가. 폰맨은 잠에 들었다. 수진은 잠에 빠져 들었다. 적들이 지쳤다. 한 놈 잠들었고 한 놈은 보내. 그치? 둘 다 보내. 그치? 보내고 대회를 지나가기 시작했군. 우리들의 성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지. 흠 놀라워.
자, 안타깝지만 더 이상은 지나갈 수 없다. 내 부하들이 너희를 피떡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엄청 많은 피가 여기저기 막 튀고 엄청 징그러울 거야. 거의 보라색 여사에 이건 좀 무서웠어? 왜 그걸 나한테 물어? 그냥 무서운 건 네가 전문이니까 나도 너처럼 무서워지고 싶어. 나처럼 되고 싶다고? 응. 흠, 어이가 없네. 그래도 웃음소리 바꾼 건 나쁘지 않았어. 피떡으로 만든다는 것도 제법 괜찮았고. 양동이는 또 뭔데? 피담을 드세요. 아, 그게 나 여기 어지러워한다. 어쨌건 피드백 고마워. 진짜 무서워진 기분인걸? 그래 잘됐네. 아하. 그래서 하려는 습격은? 아 맞다, 너무 기대해서 애들 데려오는 건 잊어버렸어. 하지만 다음번엔 바로 너희들이 재산날이. 아 맞다, 나 계속 너희들을 광대놈들이라 불렀는데 너희 이름에 무슨 공식 명칭 같은 거 있어? 그렇지 크리스, 이름은 생각해보자. 아니 하지 말자. 그럼 결정된 거네. 다들 이름을 써서 이 통에 넣어봐. 좋아, 모두 넣었지? 파랭이 네가 선택해. 아까부터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랜선 적힌적이야. 이거는 라이세이, 이거는 수지. 수지, 당신 구겨진종이를 집었다. 안을 펼쳐봤다. 좋아, 너희 이름은?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랜드레 단이라고 읽는 거다. 어? 으악, 2등급 욕설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야, 너희 아빠는 되게 쿨한 것 같네. 저기 다른 이름을 써보는 건 어때? 라이세이, 꼭 팀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그래, 내가 일행에 들어가고 내가 악당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새 아들이 생겼다고 전화해. 됐어, 이 이름으로 가자. 난 절대로 이 이름 안 부를 거야. 하하, 나도 아메보다 패배자들아. 샤워해야 할 거거든. 오케이, 세이브. 그치? 이게 이름으로 됐다고? 와, 센즈다니. 야, 잠깐만, 진짜로? 아. 야, 이거를 저번엔 펀깅이었죠? 따라따다. 아 진짜. 일단 경고를 해야죠 일단. 경고 혹시 모르니까 하자. 아 전화기 냄새 난다. 자장가 랄랄랄랄라. 적들은 지쳤다. 스페어 처리하고 얘는 진정을 하나 보내고. 그치? 오케이. 쉴드. 네, 프랭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질질질대 다크달로. 안녕하신가 친구. 보맨이 무섭긴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뿐이야. 이 위원회에도 지도자가 따로 있었어. 그때 정말 평화로웠지. 지금은 그 지도자마저 왕의 하인이 되었지만. 두려워 말게. 우린 단순한 폰맨들과 달라서 행동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 나 미스터 소사이어티는 지식인으로서 폭군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네. 명령하면 꿇겠지만 알다시피 무섭지 않나. 네, 숙지블렌님 안녕하세요. 네, 프랭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호호호. 이거 하면 안 되는 말 아니시가. 하면 안 되는 말 아니신가는 뭐야 이씨. 랜서 이번엔 또 뭐야. 호호호, 경고하는 것 뿐이야. 이 앞에 엄청나게 위험한 게 있거든. 호호, 지금까지 진짜 곤란해. 너무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는 중이지롱. 대체 뭔데. 아 안녕 꼬마야. 저거? 저게 무섭다고? 우와 보라색 여자애 넌 안 무서워? 내가 왜? 저게 뭘 한다고? 그게 평소엔
이름이요? 2급 욕설이래요. 예. 사람을 밟아 죽여. 딸따 정중한 이사. 좋았어 크리스. 저 왕관을 벗기기만 하면 평소에 작은 친구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수지야 우리랑 같이 이사하자. 아니 그런 왕관쯤이야 이 자식은 때려눕히면 벗겨질 거 아니야. 와장창. 정중한 이사 당신과 라이스인 이사했다. 왕관이 흘러내렸다. 발냄새! 발냄새 빔! 아 그걸 맞네? 각박한 인정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 각박한 인정이라니. 수지 공격을 멈춰 더 강해지고 있잖아. 흥 저놈 나한테 쫄라고? 어림도 없지. 정중한 이사 계속 인사해봐. 그치? 와장창! 오케이 2번으로 끝이다. 너는 아씨 어차피 다들 불살로토 할텐데 뭘 살로토 해볼걸 그랬나? 똑같겠지 어차피? 해냈나? 와우 이 광대 녀석들 영수리들 자격있네. 내 인생 20분을 구해줬어. 그래 내가 좀 하지. 수지야 내 노고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너 도움이 안됐어. 공격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 처음부터 친절하게 행동했더라면 싸움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야. 3회차까지 가지고? 뭐? 진심이야? 그놈이 얼마나 살벌하게 날뛰었는데 그 자식을 막을 수 있는 게 내 도끼뿐이었다고. 그리고 그 전에도 병사들을 위협했잖아. 그놈들은 적이었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옳소! 그보다 전에는 죄 없는 요리사의 케이크를 먹었었잖아. 케이크도 적이라고. 수지야 좋든 싫든 넌 영웅이야. 평화로운 미래를 펼칠 힘을 가졌어. 영웅다운 행동을 기대하면 안될까? 그래 그렇게 말하는거 보니 내가 좀 영웅 노릇을 잘 못했나봐? 좋아 라이스이 네 말이 맞아. 내 방식을 바꿀게. 이제부턴 그런 한심한 영웅이 되지 않겠어. 그냥 악당이나 해야지. 저 정말? 내 편에 서겠다는거야? 그래 솔직히 이게 훨씬 쉬워보인다. 수지야 그건 조용히 해 지향머리. 수지는 이제 내 편이야. 하하 맞아 지향머리. 같이 이니셜적인 가죽 재킷도 만들어 입어야지. 그렇지 밤새 파티도 하면서 지실 게임도 해야지. 그런가? 아무튼 이제 헤어지자고. 하하 어차피 살아남지도 못하겠지만. 크리스 너무 몰아붙이지 말걸 그랬어. 하지만 수지가 너무 싸우려고만 하는 게 걱정돼서. 그럼 수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자. 알겠지 크리스? 네모진 나무님이 머리로 우주창에 우거져 있다. 요 꼬맹이 널 위해 이 낡은 머시깡이로 고쳐봤다네. 문이라면 문인데 세상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어디로든 문. 안녕하신가 미스터 소사이어티와 퍼즐군이 저 문을 고쳤어. 세 명이서 고쳤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하여튼 왕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 네 뭐요? 뭐야? 야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난 산뜻한소년. 저리 가. 그치 수지 랜소. 또 영웅 나을 이들이군. 앞뒤 안 가리고 착하게 울었다가 큰 코 다칠 때도 있다는걸. 우리가 가르쳐주지. 다크잭 랜서! 바이올런트 엑스 수지! 둘이 합쳐서! 다크! 에이 난? 그래서 어떤 사악한 계획을 세웠어? 응? 야 팀 차린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등장신밖에 준비 못했어. 참을성 좀 길러라. 미안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헷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절대 멈출 수 없는 사악한 계획으로 너희 광대놈들을 박살내주지. 뒤를 조심하라고. 앞쪽도.
아 잠깐만 저 위로 가면 뭐 있었지 않았나? 아닌가? 아 얘구나. 난 신경 쓰지 마 휴식 중이야. 내가 말이야 내 친구 클로버의 생일 선물로 뭔가 주고 싶거든. 아 스포츠 귀여운 소년 나무. 스포츠 귀여운 소년 나무. 귀여운 소년 왜? 무시할까? 무시해도 별 저게 없네? 사건 계획은 잘 되고 있어? 응? 그거? 그게 좀 재미없어져서 간식을 먹고 있어. 그렇구나. 아침으로 분필 하나밖에 안 먹었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안 먹었고. 그런데 너희들 정확히 뭘 먹고 있는 거야? 나무덩치에 숨겨진 하루치 부분이지. 그게 뭔데? 직접 맛보라고. 크리스 혹시 네가 먹어볼래? 먹어봐! 아 그거 안에 든 거 꿀단지야? 살사소스였구나. 빙고 이 깜찍한 호박머리. 내가 숨겨둔 거야. 내 비상식량을 주는 거라고. 이거 참 맛있다. 아니 먹는 척만 하고 있잖아. 아 맞아 나도 그러고 있어. 지금 배고파서 힘이 나지 않아. 하지만 뭐라도 먹는다면 에헤헤. 날 건드렸다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 속에 나중이란 뜻이 있어서 나중이란. 조용히 해 잘난 샌님 자식아. 우리 다크에너지 문법조차 뛰어넘는다. 헤헤 그래 샌님아. 어때 다들 충분히 먹었어? 두둑히 먹었어? 님 먹는 척만 했다고 했잖아. 자네들 용 같구만. 이 상자에서 스카프를 가져가서 왕을 쓰러뜨려주게. 낡고 해진 데다가 이제 나한테 맞지도 않거든. 이래서 보물상자가 좋다니까. 저치야 곤란한 물건도 한방에. 당신은 보물상자 열었다. 안에는 레고가 들어있었다. 레고는 얘거겠지? 그치? 난 그냥 공이야. 아무 말도 안하고 싶어. 아, 그렇지? 열어줘서 고맙다, 패배자들아. 고마워, 패배자들아. 진짜 애 먹고 있었거든. 잊어버릴 뻔했네. 암호를 입력하라. 다들 암호를 자꾸 잊어버려서 위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쓰다. 아 그냥 쓰다까지만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맞춰보자. 쓰다스 아니고. 쓰다크 개꿀. 바오바오 박스를 열고 발찌를 가져가. 방어력을 불러줄거야. 왜 하필 발찌예요? 지금 발찌인데요? 팔찌인데요? 팔찌야 팔찌야. 뭐야 이거. 너 써라 너. 우정이라고 적혀있어. 안돼. 우정이라고 적혀있어. 됐다. 아 쟤는 앞발 팔. 오지마. 모르겠다 이거. 루스님이 지나간 참이야. 진짜 진짜 멋지더라. 라이터들을 망치기 위해 퍼즐을 망가뜨렸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 지나가고 싶구나. 물론 알려줘야지. 첫 번째 동안 하트야. 사랑의 모양. 도움이 됐니? 많은 아닌데?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라무레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축하 인사도 안 하냐? 안 해도 돼. 잠깐 인사라도 해줘. 닥쳐. 왜 쟤들한테 매달려. 얘들아 진정해. 생일 축하 시간. 그래 쓴맛을 보여주자. 아 미안해. 클로버가 나갔다. 남자의 스포츠 나무 얘기였죠 얘가. 남자애. 어떤 남자애가 좋아? 귀여운 애. 나처럼 상냥하네. 딱히 내 말은 다 좋다고. 클로버는 대하려진 것 같다. 안경 귀여운 것 같아. 안경 복슬복슬 딱이야. 쟤? 그래.
야 이거 그건데 이거? 그 패턴 그건데 제빌 저거 제빌 느린 버전이네? 스포츠 너희 스포츠 좋아해? 난 축구공을 먹고 싶고 스포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 난 너희 둘이 좋아 뭐라는 거야 씨. 그리고 나무 얘기였나? 나무죠? 스페어 당신 나무 얘기 꺼냈다 글로벌 행복해 보인다 후 저장 그치? 그래 나는 대장장이 말리었어 뭐든 고칠 수 있지 무기 방어구 그대 몸도 말이지 뭘 고치겠소 아이템 헛 그 케이크에서 기운이 끌어오르고 있건 내가 꼭 고쳐야겠소 나의 테크닉을 느껴보게나 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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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진 케이크가 못 알아볼 정도로 고쳐졌다 에? 어? 잠시만요 미친 야 미친 HP 160이요? 야 모든 동료 HP 160이요? 개상인데 이거? 그래 고칠 게 없구려 뭔가 망가진 거 찾으면 나에게 가져주시죠 고쳐줘 그대 몸도 한 무기 시간이 날 때마다 몸을 정갈이 다듬으시게 나의 테크닉을 느껴보게나 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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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인지 모두의 HP가 회복되었다 마사지를 받으니 기운이 좀 나지 않소? 일단 세이브하고 아 무시해도 별말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광대 여러분들 랜서쿠키 하나 어떠신가요? 수익금은 여러분들의 엉덩장을 걷어차는데 쓰인답니다 단돈 40골대요 안돼 안사면 안된다고 바보들아 돈은 좋은 곳에 쓴다니까? 크리스 하나만 사주자 에 감사합니다 랜서쿠키가 아이템이 추가되었다 속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사악한 계획을 세울 자금이 생겼어 좋아 그럼 젤리돈은 어떻게 나눌까? 내가 피를 가져가 틸린 너는 가죽을 가져가 도넛이랑 작전 사이에 무슨 상관인지 물어봐도 될까? 네 JCS님 안녕하세요 모든 작전에 간식이 필요하다고 작전 학교도 나오셨나? 치약머리 박사님 허허 그래 박사학위를 또 따야겠어 똑똑한 천재씨 혹시 날 놀리는 건가? 저희 그냥 반으로 나눈 거 어때? 네 호메오몰핑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이 앞에서 랜서쿠키 버리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네 안녕하세요 버릴까? 버려볼까? 후! 아 뭐야 버려도 효과 없잖아 아 젠장할 원래 50 회복일 거예요 저거 어 먹진 않을 거 같... 왜 이런 젠장할? 블록스 하체 재조립 하나 그리고 스페어 머리 가슴 배 잘가 내 트레이닝을 방해했어 따따따라다따따따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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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그치? 머리 가슴 배 그치? 잘가. 여긴 뭐 있었더라? 아 벌레구나. 왕이 저렇게 되기 전에 이 나무에서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벌레 삶이란 그런 거예요. 부활민트였나 이게? 다크달러? 오케이. 네 영혼판으로 한번 해봤어요. 영혼판으로 한번 해보고 솔직히 스토리가 전부 다 이해가는 건 이해가 가는 건 아니라서요. 지금 2회차 중이에요. 아 오지마. 좋았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내가 부러진 녀석 B가 있다. 후, 아이 이게 걸 착한 달타는 어린이들은 이거 따라, 아 이건 따라 해도 돼요. 왜냐 어차피 알려주거든 이거는. 아 진정한, 아이 비켜, 아니 아, 아 둘 다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렇지? 아, 아 그레이즈 무리하게 하려다가 맞았어, 이거는. 아 여기가 부활 민트였지? 부활 민트를 얻었다. 겁먹지 마 크리스, 민트 가루만 남았다. 오동제라 오동제라 도와줄 영혼 어디 있나? 랜서 괜찮아? 아 난 랜서가 아니야, 그냥 귀여운 꼬맹이일 뿐. 귀여운 꼬맹이한테서 왜 코스염이 난 거야? 변장용이야. 무슨 놈이 필요한데? 사악한 작전을 세워야 하는 말이야. 귀여운 꼬맹이한테 왜 사악한 작전이 필요해? 멋진 친구 수지를 감동시켜주기 위해서지. 크리스 우정을 위한 거라면 좋아 도와줄게. 뭘 하면 되는데? 민초요. 이 종이를 보면 되게 달달한 사과들아. 달달한 사과들아 너 뭐야 씨. 여기에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들을 전부 다 적어줘. 광대가 만드는 콘텐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엉덩짝을 박살내 멋있는 직접 만들어보세요. 총, 그치? 이것도 총, 그치? 그치, 좋았어. 개쩌는 총, 총탱크다, 그치? 머리색은 좋았어. 끝! 와, 엄청 무섭네. 너희가 진짜 악당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재능 있나봐. 하하, 속았지 바보들. 남한테 시키면 직접 할 필요가 없지. 헤헤헤헤. 어, 이렇게 총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잘했어 랜서, 쟤도 완전 호구였어. 아 그렇지, 우리 다 우리 적들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나중에 박살 내줄게. 그래 수지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다행이야. 호르르르. 속이든 아이씨. 그치? 가운데를 빙빙 돌며 주의깊게 관찰하라. 이게 어디였더라? 어디 나무 버튼 누르는 거였는데? 여기였나? 거기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크리스? 너 정말 대단한 거 같아. 모를 리가 없지 이 회차인데. 왜 왕은 우리한테 왕자 돌보는 거 시킨 걸까? 나쁜 애는 아닌데 이상해. 그래서 의문일까? 그러니 이러니 아무도 지집을 안 좋아하지. 라이트너도 이 여자 일행이지 맞지? 부채질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아니야 걔들 니 적이라고.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 서로 갈라섰어. 뭐라고? 도와줘 제발. 영원히 부채질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설계한 박살 머신은 어떻게 됐어? 무슨 머신? 그 머신 우리가 설계했던 거 있잖아. 아 그거 나중에 만들 거야. 더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웬 설교람? 잔소리는 아빠 한 명이 충분하다고. 아 그래 말 잘한다. 악당이 되는 게 훨씬 마음 편해. 크리스 부러우면 너도 악당이 돼. 크리스는 너희 같은 악당 생활을 질투하지 않아. 만약에 정말 부러운 거면 내가 멋진 나뭇잎을 찾아서 부채질 해줄게. 그래서 다시 착해진 주민은 냈어 수지? 아니 악당 생활도 나름 좋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착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기도 하고 날 자랑스러워해주는 동료도 있다고. 아까 수지가 바닥에서 솔방울 주워 먹었어. 그래서 시방에 배탈이 났지. 용기 있는 멋진 행동이었어. 봤냐? 이제야 존중받는다니까?
야 저리 가 지형머리. 거기 있으면 어둠 테니 안 되잖아. 그림자는 찍고 백만처럼 해줘야지. 무슨 일이람? 랜서 왕자가 라이트너와 진짜 친구가 되다니. 누가 왕께 가서 말씀드려야 돼 당장. 그치만 나는 싫어. 그런 소식 전했다가 작살이 날 거라고. 근데 달해님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숲의 미로에서 조심해야 돼.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어. 길을 아는 녀석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그래 숲의 미로는 그 내게 그냥 앞마당이란 말이지. 알았어. 어 네가 뒷마당을 그렇게 선호한다면서. 응 토끼 안 걸려. 2회차 안녕 패배자들아. 잠깐만 랜선 어딨어? 어 글쎄 맞는 길로 난가길래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누구야? 걔 미로에 약한 거 뻔히 하면서? 지금쯤 길 잃고 헤매고 있을 거라고. 호호호 길 잃고 헤매고 있다네. 미안해 수지야. 걱정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었어. 뭐? 저기 나는 걱정한 거 아니거든? 악당들은 항상 서로의 뒤를 봐주는 법이잖아. 그뿐이야. 어쨌건 이제 비켜 찾으러 가봐야겠어. 수지도 길을 모르는 것 같아 크리스. 아니 근데 길을 모른다고 이렇게 정말 아닌 길만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수지 한번 따라가보자. 저번에 걔 따라가봤으니까 젠장 분명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직도 길 잃은 랜서를 찾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 자식 혼자 잘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어 보면 얘기해줘. 크리스 수지랑 랜서가 안 가는 곳으로 가보자. 가운데 이쪽 가오리 오케이 좋았어. 오 크리스 우리가 설계한 머신 아니야? 좋았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뭔가 이상한데 어 생각보다 별로네. 절망하게 반찬 이르다! 참치는 뭐야 대체? 참치캔 따온 건가 저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설계 완전 구려서 터뜨려버렸어! 아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아실레님 안녕하세요. 작전 딸 필요 없어. 규칙만 있으면 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녀석은 먼지나게 두들겨 팬다는 것. 하지만 수지야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필요해. 우리 박살내면 욕할 거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도 알다시피 나도 너희 없이 못 가는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착한 편이란 게 내 스타일은 진짜 아니라서 말이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어. 너희가 날 이기면 착한 편으로 돌아갈게. 하지만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악당이 되는 거야. 우리 말은 무조건 따라하고 말이지. 부부대로 합죠. 그래서 어때? 대답할 거 없어. 어차피 너희를 박살낼 생각이었으니까. 간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죽어볼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미친 공격 보소? 따따따따따따. 안 피할 거임. 안 피할 거임. 죽을 거임. 수지아 랜서는 자기 팀을 흡족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제가 한번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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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2833님 안녕하세요. H2833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왜 게임 꺼졌어? 잠깐만. 야 게임이 지 알아서 꺼졌는데? 잠시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건 좀 아니죠? 응? 뭐야? 네 오늘부터 포인트 돼요. 잠시만. 야 세이브 거기서 세이브 해버렸는데 이거 설마 다 아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씨. 어 깜짝이야. 왜 꺼진 거지? 아 뭐야 또 뭐야. 아 자 잠깐만 대사 달라진다. 여러분들 대사 달라져요 지금. 방금 그 그냥 버그였나봐요. 어 대사 달라졌어 방금.
어, 대사 달라졌어요 지금? 다시 보자. 사용자명 센지어. 아까 그냥 버그였나봐요. 저건 설마? 그래 맞네. 터뜨리려고 그걸 또 만든 거야. 또 그걸 또 만들었어. 좋아, 어쨌든 너희가 우리 쓰러뜨렸으니 우리도 악당이 된 거네. 아니 잠깐만,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적어도 발악을 해봐. 그래 한수 가르쳐줘야 될 것 같군. 또 우리 박살낼 거야? 그러겠지.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또 뭘 할지 알죠? 날 또 박살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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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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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그 걸려서 튕긴 건 아니겠지? 네 지금 어느 정도 한번 죽어보려고요. 예. 네. 꺼지는 게 일부러 꺼지게 만든 건가? 대체 몇 달? 야 부탁이야 그냥 악당하게 해줘. 여러분들 이러면 뭐 나 또 한 번 또 한 번 맞아준다. 어. 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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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네 진짜. 야 팀에 들여줄 때까지 나 죽을 거야. 빨리 들여줘. 그러니까 한번 해보게요. 아 여기서 어디로 가든 게임이 튕기네. 이거는 버그 같은데요? 이건 좀 버그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도 튕겨요. 자 과연 언제까지?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인가 설마? 여기 똑같은데? 부탁이야 그냥 악당하게 해줘. 싫어! 시켜달라면 안 시켜준다? 그래 악당하기 싫어. 네 대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여기 끝인 것 같아. 어 여기 끝이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때려, 얘네들 때려 죽여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때려 죽여볼까? 한번 피해보시지! 응 피해. 아악! 지 나도 패봐야지! 후! 좋았어? 근데 랜서 체력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뭐야? 아따가 뭐야 수지 다시 일어났는데? 이것도 피해보시지!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죄송한데요 이거 하고요 세이브 안하고요 다시 얘네들 그냥 자비루트로 갈게요.
조금 여기서 지연되는 점은 죄송합니다. 야 그냥 이거 쓰러져도 일어나는 거 완전 소꿉놀인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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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소꿉놀이잖아 이 정도면. 그러다 진짜로 다치겠어. 랜서 괜찮아? 나 괜찮아 수지. 그냥 속이 조금 뒤틀린 것 같아. 알겠어 그만두자. 너희가 이겼어. 크리스 좀 살살할 걸 그랬어. 아 좋아 그만 이제 그만해. 그래 좋아 착한 편으로 돌아가 주지. 하지만 싸움 말고 나한테 뭐 바라지 마. 좋아 돌아와줘서 기뻐. 그래 기뻐. 우리 얼른 끝내고 집에 나가자. 수지? 그럼 우리 이제 같은 팀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당연히 팀이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니거든? 시부레 다니라고 내가? 잠깐 내가 착한 사람들이랑 놀아도 이니셜 새긴 가죽 재킷을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라이스가 만들어줄 거야. 응? 그래 만들어줄게. 랜서가 합류했다. 랜서가 파티에 합류했다. 빠밤밤밤밤. 그냥 이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다시 그 저거 자비루트로 갈까? 세이브 안 하고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게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오케이 우리 뒤에 따라와도 돼! 아 그래?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응!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자비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자비 루트로 갈게요. 후 가자 델타룬. 그치? 아 근데 이런 데서 대사 그래도 좀 이렇게 추가해놓은 거는 또 대체 몇 대나 있는 거야? 부탁해 그냥 좀 악당하게 해줘. 시켜달라면 안 시켜준다. 그래 악당하기 싫어. 들었어 수지? 그럼 우리가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 X 아무거나 라이스에게 적을 칭찬하라고 말했다. 너희들은 멋진 팀이야. 정말로 자랑스러운걸. 우리 아첨 따위 동하지 않나. 나한테 먹히고 있어. 아니 노래를 지금 부르면 안 되지. 아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잠깐 랜서? 아무거나? 당신 라이스에게 논리적으로 랜서와 수지보다 위에 서달라고 했다. 뭐야 뭔 소리야? 너희들 싸움 멈추지 않으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랜서는 더 설득당한 것 같다. 효과가 있다. 그러냐? 큰일인데? 적들에게 서비스를 제안하라고 말했다. 너희들 싸움 멈추면 내가 네 천당원님 안녕하세요. 너희 머리를 따줄게. 머리가 없는데 쟤는? 와우 완전 멋지겠다. 그냥 제 이름이 랜서 같아요. 친절의 결정타. 그러니까 난 너희 둘이 좋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랜서에게 수지 야씨 내 말이 안 들리면 설정도 못할걸. 와 대단하다 진짜. 수지 재워놔야 되는구나 이거. 야 너 자 그냥 다시 씨. 아 짜증나 씨. 하나 개웃기네 진짜. 잠깐만요. 얘를 또 노래를 시키면 어떻게 되지? 이미 잠들어 있다. 아 이미 잠들어 있구나. 상관없구나. 야 그걸 막아버리는 길은. 진전의 결정자를.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좋고. 이런 왜 그래 친구. 왠지 적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이젠 보기만 해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져. 뭐 싸우기 싫으면 더 이럴 필요 없네. 전투 끝.
야 귀를 막아버렸다. 야 그래도 우리는 이건 아니지. 왜냐면 너희는 반칙을 썼잖아. 랜서에게 친절을 퍼부었지. 하지만 총 어쩔 수 없다면 너희 편으로 돌아가야겠지. 하지만 싸움 말고 나한테 뭐 바라지마. 좋아 돌아와줘서 기뻐 수지. 그래 그래 얼른 끝내고 집이나 가자. 수지? 그럼 우리 이제 같은 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랜서가 파티에 합류했다. 따다다다단. 우리 뒤에 따라도 돼. 아 그래?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응. 따다다다단 따다단 따다다다단. 와 진짜 멋진걸. 이렇게 큰 팀이 낀건 처음이야. 너한테 부하들 많이 있는거 아니야? 그래 근데 우리 아빠가 억지로 내 말 들으라고 시켰거든. 그래서 걔는 나 별로 안좋아해. 에이 그 광대 녀석들은 이제 필요 없겠네. 우리랑 놀자고. 예예. 젠장 아직도 배고프네. 여기서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빵 살 돈 좀 더 훔쳐둘걸. 나중에 케이크 구워줄 수도 있는데. 그냥은 안된다는 투네. 난 안 놀리면 구워줄게. 패스! 봐 수지 캔디나무야. 좋았어. 젠장 마지막 나무기 너무 높이 매달려있어 손이 안 닿아. 걱정마 수지. 이럴 때 위한 스페셜 변신이 있으니까. 저 정말? 보고 배우라고 친구들. 보시라 의자 폼. 그냥 손을 땅에 짚은 거잖아. 그렇게 질투하지 말라고. 해 잡았다. 무슨 맛인지 얘기해줘. 뭐? 먹어본 적 없어? 아 그러니까 어떤 맛인지는 항상 궁금했는데 내가 따면 안 된대서. 자 무슨 맛인지 말해줘. 나 주는 거야? 배고픈 거 아니었어? 난 생각이 바뀌었어. 호호 캔디 감유했다. 캔디가 아 좀! 그래 무슨 맛이야? 우정의 맛이 나네. 그건 무슨 맛이래? 하하 이가 썩을 것 같은 맛이야. 하하 그건 좀 아니다. 하 그렇지. 하지만 양보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좋은 친구야. 너도 그런 것 같아. 그냥 너희랑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라이트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랜서. 우리 다크너의 사명은 라이트너를 돕는 거야. 우리는 그래야만 진실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근데 아빠는 라이트너를 싫어하셔. 아빠는 랜서 아빠는 행복해 보여? 난 모르겠어. 저기 목적이네 뭐네 하는 건 갖다 버리고 그냥 이상한 열매를 먹어서 기쁜 거겠지. 그래 열매 덕이 힘이 나. 그러니까 봐 나도 여기서 살진 않지만 이렇게 함께 놀러 다니니까 내 기분도 그렇잖아? 행복하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저기 봐 얘들아 성인 보여. 맞아 내가 사는 곳이야. 나랑 나랑 아빠가 꼭대기에서 나오는 검은 건 뭐야? 저게 바로 세미야 수지야. 저기로 가면 너랑 크리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세상에 한참 걸렸네. 크리스 랜서 가자. 따단단따다단단따다단. 정말로 집으로 돌아갈 다른 방법은 없어? 샘은 지금 경비가 상범해. 거기 가면 아마 다쳐서 그래서 뭐? 아니야 랜서. 정발은 아니고 유저 패치예요. 누구도 우리 꺾을 수 없어. 우리 기름 막는 녀석 우리가 직접 부숴버릴 테니까. 그래도 싸우면 어떡해. 피정 흘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냈든 순식간에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하지만 수지. 뭐? 나 가봐야겠어. 응? 언제 돌아올 건데? 안 돌아와. 야 잠깐 랜서 왜 갑자기 이상하게 울어. 수지야 잠깐만. 라이스이 잠깐만.
라이트너들이 성으로 나가고 있다! 잡아라! 아따! 저게 맞네? 아, 좀 왼쪽 좀 그만 쓰라고! 오른쪽도 쓰라죠! 그래, 그렇게. 랜서! 화장 창문? 야, 왜 그러는데? 몰아붙였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단. 불쌍한 라이트는 녀석들! 너희를 영원히 가둬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감이군! 너희가 청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하헤헤!